오징어 제육볶음을 했어요. 제육이 이 고추장하고 마늘 생강 넣고 후추 좀 넣고 참기름하고 굴소스하고 간장 좀 넣고 또 후추 좀 넣고 식초를 좀 넣어요. 굴소스하고 식초가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버무린 제육을 먼저 익힌 다음에 이제 제육이 완전히 다 익었을 쯤 돼서 오징어를 주물러 놓은 것을 위에다 넣었을 때 오징어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제육과 같이 부드럽게 쫄깃거리고 맛있는 제육볶음을 먹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특별히 그 굴소스하고 식초를 넣어요. 그러면 일반 제육볶음이 좀 맵기만 하고 좀 텁텁한 느낌이 없어지고 고급 요리 같은 식초가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을 너무 달지 않게 넣어서 제육볶음이 아주 훌륭한 요리 한 접시로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그냥 안주거리로도 좋고 또 식사에 밥반찬으로도 최고예요. 맛있겠죠? 아주 맛있네요.